조항은 구약 시대 때나 필요한 것이지 이런 조항들, 율법 조항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근데 제임스 패커는 목사님은 이 시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녀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주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는 다 은혜 하는데요. 주님도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홀튼 신학자라는 그분은 완벽한 자유의 법칙도 Law of Perfect Freedom이라는 그 말씀을 책을 쓰면서 거간해서 요즘 21세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미국의 복음주의를 경계하고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말고 인간 중심적인 신학과 영지주의로 세속화 버려된 미국 교회의 성악을 비판하면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의 이 영성이나 영지나 이런 세속화된 이런 신학을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저도 뭐 아는 것 같이 뭐 여기서 서서 있지만요. 너무 저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무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어기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고통과 아픔, 이 죄에 대한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하나님의 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 값싼 복음만 팽창해진 판매하려는 이런 주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면서 양심의 화인 맞은 무뎌진 것, 세상 것에 대한 썩어진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우리가 정말 오늘도 우리 많은 우리들의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2계명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많은 때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는지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흘러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지는 않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지는 않는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난주 1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제1계명과 오늘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리고 나만 섬기라는 건 똑같은 것 같지만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만 예배하라 이 말씀은 나머지 9계명도 다 포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면 나머지 9계명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신으로 하라는 것은 나머지 9계명도 다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어서 이 첫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다 9개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한 영이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것의 주관자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면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신명기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전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복? 들어오면서 복, 나가면서 복, 들에서도 복, 성읍에서도 복.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복.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에서는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은 우리는 행복을, 성공을, 기쁨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여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곳에 남이 살게 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먹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그들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타인이 그들을 가져가겠고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이라 그랬고 미가 선지자도 내 밭에 씨를 뿌리지만 거두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듣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는 것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지만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형상화되지 않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돈이 우리를 주관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으면 난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 돈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아. 돈의 주관으로 사는 자들 이게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관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신상에다만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절하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할 때 다니엘은 자기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마, 그냥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새벽 기도해도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때는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오늘은 너무 춥고 오늘은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오늘은 너무 눈도 와서 오늘 새벽 기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란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는 자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하는 그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수주의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맞아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누구를 나의 절대 주권으로 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라든지 우리의 자녀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무슨 경영이라든지 누가 우리의 그것의 주관자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손님이 우리의 가게의 주인이죠. 예. 돈이 주인이 우리 주인이죠. 그래야 우리 자녀도 교육시키죠. 하나님이 주관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집에 누워있을 때 주님께 나가서 내가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걸 들으시고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죠. 오늘 우리 이계명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편리하게 믿고 뭐 내 마음 원하는 대로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입 맞는 설교에만 좋아하고 우리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스러우셔서 우리를 멸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내가 너를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오지 같은 선교지에만은 저를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오지 같은 선교지에 가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취향에 맞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타깝습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고 우리 머리 짜내서 우리 지식으로 이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는 곳에 갈 수 있어야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보자라 그래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알미니아 주의와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때 왜 싸웠습니까? 알미니아 주의는 항상 반대였어요. 우리가 믿는 이 개혁신앙과 알미니안의 다른 점은 항상 그래서 청교도들은 17세기에 이 영국 국교와 늘 알미니안 주의를 반대하게 했어요. 꼭 반대로 간다고 딴지를 걸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다면은 세상과 항상 맞붙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우상을 믿는 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는 않는지 순교도 없으면 좋겠고 고난도 없으면 좋겠고 질병도 없으면 좋겠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원연극장에서 이렇게 사자의 밥, 짐승의 밥이 될 때 그 관중석에서 잔을 들면서 즐기면서 웃는 그런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했던 기독교인들. 짐승에게 물어뜯길 때 웃으면서 건배를 하던 사람들 즐거워했어요.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서 고민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사자에게 순교를 당하는데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건배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후자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울고 부르짖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화려한 곳에서 가서 영광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한편이지만 성경은 정반대 초라하고 볼품없고 오늘 시대에 정반대이죠. 우리는 늘 성경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승리에게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순교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까? 죄에서도 쥐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막사라도 성공케 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이야기하지 우리 나머지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빨간 펜으로 밑줄 친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무엇인지 다 나에게 잘되고 복되게 하고 좋은 것들만 우리가 줄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줄친 사람 있어요 혹시?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런 밑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 예수님이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오래하도 우리의 신앙생활할수록 믿지 않는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싶구나 라고 해,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 2계명에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까지 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요 질투하신다는 뜻은 내가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뜻이에요. 헵시바라는 뜻 아시죠? 스가랴 나오는 헵시바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루터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내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 사랑을 표현하기를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20년 동안 결혼 생활한 부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거기에서 4%만 네 그랬대요. 나머지 96%는 헵시바 사랑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미국의 조상들을 잔둥 탓에 미국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조상들의 삶에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 미친 겁니다. 나의 자손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이나 자녀들의 성공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무엇이든지 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희생적인 수고와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내가 몸을 깎는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거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아요. 시간이 빨리 가고요. 한눌판다 우리 인생 다 갑니다. 벌써 우리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몰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내가 하고, 여러분 3-4대까지 임하는 저주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라고 믿고 가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을 붙잡고 현재의 고난을 장차에 올 영광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살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기도는 내가 부활의 아침에 깰 때에 주의 면전에 서서 주의 형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이제 이 세상 흔적을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다 지나가서 언젠가 우리가 자다가 눈을 뜰 때에 주님의 면전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면서 꿈꾸면서 주님이 오늘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딱딱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되지 말고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산다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참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보면 참 감사해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섬기시고 일평생 주님만 섬기신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좀 믿음의 우리 선지들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기도하시고 싶어도 못 나오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린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제가 부탁합니다. 첫날, 우리 월요일날 첫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첫날에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첫날만. 아멘? 첫날만 나오면 이틀째도 나오라는 그런 뜻인데 첫날에는 꼭 나오셔서 우리가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해서 우리의 일을 잠깐 뒤로 미루고 다 나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우리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인지요.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돈이,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영지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의가 이 시대를 판을 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희생도 수고도 고생도 내가 감수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적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이 하나님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여 오늘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과 근거를 두게 하시고 1계명부터 우리 10계명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